멋있다. 이야. 맞죠, 불만. 멋있다. 와, 끝났다. 이야, 끝났다. 이야, 와, 멋있다. 오, 대박이다.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을까요? MK 크루스 난지라고 하고요. 유튜브에 난지 협회장 치시면 타는 영상 나와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MK 크루 문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불안전한 저희를 또 보충해주신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신나는 고등학생.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전임 강사님. 힘들어져 있어야죠. 진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발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정강이랑 발이 수직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설명하면 뒤꿈치가 페달보다 밑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뉴얼 할 때. 네, 뒤꿈치를 페달보다 밑에 있다 생각하시고 뒤로 누우시면 들려요. 오, 잘 해주신데. 아, 뒤꿈치가 페달보다 밑에 있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했는데 해보면 아, 이건 아닌데. 드는 건 들겠는데 이게 어, 한번 해보세요. 실습. 오, 들렀다. 내년은 열심히 드는 법이 열심히 할 게 없어요. 말 때문에 말. 전. 오, 뭐 한 거? 야. 기 뒤에서. 어디서 뜨는 거? 아, 강사님. 가오가 있지. 보는 게 즐겁습니다. 여봐. 이야, 오. 아, 멋있다. 이야. 맞죠, 불만. 멋있다. 한번 힘을 빼시고, 힘 빼야 돼요. 뒤꿈치 밑에 있다는 생각을 드시고. 그대로 쭉 들으세요. 잘 스무스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매뉴얼 속도가 없었으면 들기 더 힘들어요. 웬만하게 속도가 나은 상태에서 해야지 잘 들려요. 근데 저분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안 가.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를 잡아서. 형, 브레이크 잡아서 그렇대. 아니, 너무 좋은데, 브레이크. 너무 브레이크 없이 드셔요. 너무 빨리 들어와요. 다시 한번 실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느낌? 모든 잡지수를 할 때는 힘을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체. 힘을 빼래요. 힘 좀 빼요, 힘. 힘 빼고 해봐. 넘어진다 생각하고. 오, 성공. 역시 레슨. 겁나지. 겁나지. 연습 많이 하시면 이제 스트레칭 상태에서 브릭 안 잡고 뒤에요. 이거는 잘해요. 저분이 이거를 손도 좀 내다 하면 잘해요. 야, 멋있다. 아. 내년 연습. 아. 페달 킥으로만 들으시는 분들 있어요. 페달 킥으로 들으시는 분들 있어요. 살짝 반동을 이용해서
내가 방송을 그냥 편하게. 오, 멋있다. 그냥 매뉴얼, 고속에서는 매뉴얼을 들어서 들리기도 되고. 한 번은 편하신 방송 찾아서 하시면 돼요. 패널티브로 하면 전반에서 패널티 한 번으로 들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 혹시 틀리다. 아, 매뉴얼해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고단에서도 한 번에 들어서. 아, 멋있다. 죽어 전에 이게 끝이에요 이제. 이건 연습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어떻게 해서든 들면 되겠는데. 옆으로 떨어지는 게 없는 거야. 강사님, MTB 입문 동기 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3대째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3대째요? 네. 오. 할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3대째 MTB를 타고 있습니다. 아, MTB를요? 네. 오, 대단하시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부친에게 배웠나요? 아니요, 그냥 뭐. 형 MTB 타도 다 드로라이딩 하시는 거였는데 타다 보니까 어찌어찌 산을 타게 됐네요. 아... 재밌습니다. 그럼 기술은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이제 2년?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아... 2년 반? 2, 3년? 그 정도 됐습니다. 자, 저희같이 기술 초보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충고? 이거 보는 건 너무 좋은데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연습하는 건 마일리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 여러 번 하십시오. 멋있다. 부럽다.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계속 하려고 계속. 네. 만 번. 앞바퀴 만 번 들고 뒷바퀴 만 번 들고. 네? 형 우리 어제도 했잖아. 어제 여러분밖에 안 했잖아. 아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여기 끊겨. 여기. 어우, 근데 여기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연습만 살게 목욕 가방인데. 역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절감했다고는 할까. 어. 더 이상 뭐 이게 뭐 신의 경지를 보는 것 같아. 무슨 무림 고수가 왔어. 오.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무림 고수. 아. 혹시 어, 뭐야 뭐야. 어 저 뭐야. 어 선수님. 어 안녕하세요. 어. 선수님. 와, 강습하고 계신다면서요? 아, 선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유튜버십니다. 아, 유튜버? 네, 유튜브 하고 있고요. 예. 네. 박준석 치시면 나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준석. 안녕하세요. 어, 앞바퀴 들고 오는 등장 멋있었습니다. 네, 한 점 더 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저기 고양시 쪽에서. 아, 멀리서 오셨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저기 제일 큽니다. 딴 거 아니에요? 어. 밖에 지금 풀리는 겁니까? 네. 와. 약간 갈 뻔했는데. 아, 아쉽다. 오. 야, 그 영준이 형인데?